안녕하세요. 기승전 비트코인 네 번째 이야기. 비트코인은 반감기인데 달러는 곱빼기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일주일에 한번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요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시장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정보를 갖다가 미리 보여드려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녹화를 미리 해가지고 빨리 하나 더 올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달러가 이게 곱빼기라고 하는데 제가 볼때한 10조 달러까지 발행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갖다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게 미국의 달러 발행 규모입니다. 연준 자산인데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 이상으로 훅 치솟았다가 그 뒤에 양적 완화 정책을 갖다 지속적으로 계속하면서 자산 가격 버블, 아무튼 생산성 향상을 넘는 자산 가격 상승으로 미국 경제가 꾸준히 호황을 이루었죠. 그러다가 거품을 우려해서 이렇게 자산을 갖다가 축소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러니까 달러 공급량을 축소하는 겁니다. 요게 앨런 때 축소하기 시작하다가 이분이 들어오시면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죠. 이렇게 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양적 완화의 최고 수준인 4조 달러 범위를 갖다가 넘어서서 그 최고 수준인 4조에 육박하다가 지금 이렇게 막 치솟는 단계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었던 부분이 이렇게 재현되는 겁니다. 이때가 말 그대로 곱빼기였습니다. 순식간에 곱빼기였는데 지금도 여기 순식간에 곱빼기가 될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유행병으로 자산 거품이 꺼지는 단계에 거기서 부채를 갖다 축소해야 되는 딜레버리징을 해야 되는 상태에서 팬데믹 현상으로 공급 체계가 무너지고 그리고 소비가 줄으면서 필요한 돈들이 경제 주체들이 필요한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레이 달리오는 팬데믹으로 전 세계 기업들이 12조 달러 정도를 손실을 볼수 있다고 하고요. 미국 기업들은 최대 4조 달러를 잃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 재정 부양책은 최소 1.5조에서 2조 달러 범위에 있어야 한다 라고 재정 분양책을 정부에 이렇게 공고를 한 상황입니다. 손실이 4조 달러면 자금 시장 경색에 따른 자금 수요는 상상할 수 없이 큽니다. 오늘 아침 제가 CNBC 방송을 보니까 궁금해서 대형 자동차 회사 포드가 배당을 중단하고 현금 확보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우버가 현금을 갖다가 뭐 100억 달러 이상 확보했다고 발표를 해서 주식 가격이 치솟다는 뉴스도 나오고 이렇게 우량 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목을 매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지금 돈 가뭄이 심하냐면요. 미국의 요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구제 기금을 요청한 규모입니다. 미국 제조업 협회가 1조 4천억 달러, 레스토랑 업계가 4,550억 달러, 호텔 업계가 1,500억 달러, 항공사, 공항, 여행사, 카지노 등 관광 관련 업체가 4,500억 달러. 이것만 해도 2조 5천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자동차, 석유화학, 샌드오일 등 지금 돈이 없어서 회사채를 갚지 못하고 망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요 규모만 해도 2008년 금융기관들에 대한 구제 규모 7천억 규모의 3배에 달합니다. 이런 돈을 갖다 달라고 딱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부실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한 금융권 지원 규모가 7천억 달러고 양적 완화로 그때 몇 년간 풀린 돈이 3조 달러 이상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이번에 연준의 긴급조치로 이미 2008년에
그런 조치를 연준은 이미 해버린 상황입니다. 연준이 지난 3월 15일 날, 금리를 갖다가 미국은 이렇게 쭉 4.7%부터 내려왔는데 하루 만에 그냥 1.0에서 1.25에서 0에서 0.25로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때 그 7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을 매입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죠? 증시가 폭락하고 뭐 금, 비트코인 모든 자산에 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현금만이 나를 살려준다고 해서 모두들 그냥 현금으로 달려간 겁니다. 지금 현금 그 이때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그러한 그 달러 살포가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만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전 세계적인 달러 부족으로 각국 정부가 미국과 이렇게 계약을 맺어갖고 통화 스왑 계약을 갖다 체결하고 있습니다. 서로 돈을 꿔준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돈이 부족했을 경우에 미국이 돈을 꿔주는 달러를 꿔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한국, 호주,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스웨덴, FRB하고 600억 달러 통화 스왑 계약을 체결했고요.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여기는 300억 달러 중앙은행들끼리 미국 FRB와 통화 스왑을 체결했습니다. 요 규모만 해도 4,800억 달러입니다. 이미 캐나다, 영국, 유럽연합, 스위스, 일본 등 5개 중앙은행이 미국과 맺은 통화 스왑 체결 규모도 각 국별로 뭐 예컨대 영국은 300억 파운드, 일본은 10조 엔뭐 이런 식인데요. EU는 800억 유로. 이것도 5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통화 스왑으로 미국이 해외에 살포를 약속한 돈도 이미 1조 달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봤듯이 달러 살포 금액이 4조 달러 갔다가 다시 조금 내려왔는데 이미 연준이 레포를 통해서 시장에 퍼붓는 돈은 뭐 거의 무한정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러니까 무한정 돈을 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걸 누가 얘기하고 있죠? 바로 버냉키하고 그리고 엘렌이 버냉키 그린스펀과 엘렌 전 FRB 의장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부족해. 우량 회사채를 사야 돼. 유럽 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은 이미 회사채 등을 사들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우량 회사채 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직 안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2008년 금융위기 이상의 조치를 갖다가 취하면서 연금은 지금 그 레포 시장에 그 자금을 갖다 무제한으로 살포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어음 매입기구를 갖다 통해서 은행을 통하지 않고 그 단기 금융시장에 기업어음을 갖다가 직접 매입을 갖다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그 투자은행과 증권사를 통해서 대출을 확대하고 있고 뭐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머니마켓 펀드에도 돈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모든 돈을 갖다 다 지급을 하고 있고 그래도 부족해가지고 회사채까지 사용하는 방안을 갖다가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얘기가 나오면은 또 증시가 폭락하면 이 조치를 갖다 취할 겁니다. 이게 과연 시스템 위기를 갖다 막을 것인지, 과연 이번 시스템 위기가 팬데믹에 따른 일시적인 것만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이러한 조치가 경제가 정상화됐을 때 경제를 갖다가 다시금 살리고 그리고 그렇게 마구 풀렸던 통화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갖다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지난번 위기 때 살포한 통화를 회수하지 못했어요. 역사는 통화를 갖다가 무제한 살포하고 방만하게 재정 정책을 했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걸 갖다가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속에서 부채가 너무 과다해. 이거는 어떤 적정한 생산성을 뛰어넘는 과다한 부채에 의한 어떤 자산시장 거품에 의해서 우리가 미래의 소비를 미리
땡겨 미리 소득을 미리 당겨 쓴 소비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갖다 힘들어서라도 갚아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단계에서 이렇게 또 부채, 통화의 발행이란 건곧 연준의 자산이란 건 민간의 부채입니다. 이 부채가 이렇게 치솟는다는 거는 과연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 곱빼기 되고 이 곱빼기 이상이죠.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그럼 갔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나올까? 과연 이때도 지금처럼 뉴노멀이다. 이렇게 해서 뭐 물가 상승이 안 올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통화 살포가 다시 한번 그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그 기회가 되지 않나. 왜냐면 비트코인은 반감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보여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이렇게 코드상 그 반감기가 될 때마다 그 절반씩 그 21만 개의 블록이 될 때마다 반감기를 갖다가 비트코인으로 시장에 내놓는 보상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요. 이게 4년에 한번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무제한 통화를 살피할 수가 없어요. 중앙은행에 신뢰기구가 없지만 P2P를 갖다 통해가지고 이걸 갖다 믿는 사람들끼리의 약속으로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반감기에 통화 살포나 경제 위기에서 위력을 발휘할 거라고 했는데 실패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을 했고,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 아직 10년이란 짧은 기간이고, 이 짧은 기간 동안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 수단의 하나,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하나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반감기 때는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시장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공급량이 새롭게 줄어들어도 미치는 영향은 뭐 예전 반감기처럼 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과거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반감기 때마다 이렇게 50% 정도, 절반 정도 가격이 폭락했다가, 반감기를 갖다 지나고, 한두달 전쯤에 폭락합니다. 반감기를 갖다 지나고, 이렇게 엄청난 상승률을 갖다 보이고, 이게 첫 번째 반감기고, 이게 두 번째 반감기입니다. 이때도 상승했다가 폭락하고, 다시 이렇게 급상승하는 이런 패턴을 갖다가 보였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패턴을 보여서 차별화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모든 자산을 다 투매했다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차별성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이 출발했다고 생각하면 변동성이 심한 비트코인이 더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가장 회복을 갖다 많이 했고, 그 다음이 골드, 금이 회복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S&P 500 지수, 요렇게, 지표상으로 이렇게 볼수 있듯이, 비트코인이 경쟁력을 갖다 다시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상황이 와가지고, 제가 이 달러 살포와 비트코인의 경쟁력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갖다 드리고 있고요. 달러를 갖다 무제한 살포하더라도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일단 달러를 갖다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달러를 원하지 않느냐, 달러가 최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거 뭐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뒷일을 예상하기 힘들고 통화가 무제한 살포됐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과 여기에 따른 위험, 시스템 붕괴의 위험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달러 시스템이 폭등과 자산 시장이 폭락을 반복하고 이런 것 자체가 달러 시스템이 어느 정도 한계 상황과 위기에 왔다는 걸 보여주는 역으로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러한 달러가 너무 많이 공급돼 가지고 시스템에 위기를 갖다가 주는 걸 어떻게 할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이, 뭐, 이런 일이 역사상, 특히 달러 시스템, 불태원 화폐, 종이 화폐 시스템상에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특히 기축통화에서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음번, 월요일 6시 반 방송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다음에 뵙겠습니다.